여고생장은 진짜 저런 자세로 팔다리 흔들면서 떠있나요? 살만한 게 있나? 점화. 형님 그거 의자 한번 밀러 맞아? 네. 저 못 가봤던 데 가보자. 이거 지도를 지도여는 키가 이거였지. 여기 가보자. 여기 다이너마이트로 열 수 있는 문이 있었거든. 또 이 메트로베니아 게임의 재미는 저런 데서 나타나는 거지. 잠깐만 이거 독이잖아. 독이 여기 또 있어. 왜 지나온 길인데 독이 또 있냐고. 독 면역 아이템 있었나 내가? 이거 부르면 될라나? 독 면역 아이템 없지 않나? 김도성 잘생겼다고 게임. 정수기 쓰면 되네 그냥. 멈춰! 개사기 아이템이잖아. 정수기는 항상 그냥 휴대하고 다녀야겠다. 저 위에는 어떻게 올라간다? 저것도 킹 중에 올라가거나 뭐 길이 나오겠지? 아니면 내려오는 길이라거나. 모로 움직이는 거는 이문 여는 모로예요. 처음에 왔던데 저 위에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놈들 또 방송 띄엄띄엄 뭐지. 막힌 벽 뚫으러 가자. 공격력이 세졌어. 짱지. 모르겠어요. 홀린이 왜 휴지를 들고 있을까? 아, 네, 또보고님 감사합니다. 도망차. 너희들 이래도 이게 난다이 거야. 나도 해봐 재밌다고. 이 여할 목들 여고생장이 흐느적 거리는 건 행진각을 보기 위해서잖아. 아이 무례한 녀석 이거. 빗자루. 갤러리 티켓. 휴지. 변기가 있는데? 화장실이었어 여기? 빗자루. 바닥을 깨끗하게 쓸어보세요. 아 느려. 도저히 이건 못쓰겠다. 아까 뭐 얻었었지? 무슨 뭐 이상한 거 얻었었는데? 갤러리 티켓 맞아. 갤러리 티켓. 갤러리 티켓. 그런 아이템은 없는데? 뭐지? 메인 메뉴. 아 메인 메뉴. 이거 그 무슨 사진 해금하는 건가 봐. 시지. 자 다시 올라갑시다. 그 뭐 설정 일러스트 뭐 그런 거일지도 모르고. 근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지? 님들 나 집에 어떻게 감? 집에 가고 싶어. 아 여기다. 길이 있었구나. 이 게임 점프킹인가요? 이 게임 스포하자면 여고생장이 보스 잡고 부조님이랑 만나 결혼하는 에피소드인지. 점프킹 아닌데. 여기도 올라가는 길이 있단 말이야? 뚫려는 있는데
왜 또 이 맵에 오니까 막혀있지? 테두리 때문에 그런가? 나 저 못 갔던 길들을 다 가봐야겠어. 약간 메트로베니아 게임할 때 나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지. 다 가봐야 돼. 양손 대검 방패. 오 좋은데? 맞고 때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안 가본 데를 다 갈 거야. 저기도 가보자. 저 왼쪽에도 막혀있던데. 이거는 아까 걔 구해준 데지. 내려가서 오른쪽. 아까 그러니까 이게 방금 아까 전엔 여기 뚫려 있었. 아 이렇게 또 아 또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또 뚫려 있는 걸로 나오는구나. 근데 지금 가죽 장갑 세팅이라 한 손이 좋은 것 같아요. 다이너마이트. 좀비가 있다. 좀비가 있어. 좀비들을 피해 도망쳤는데 막다른 길이다. 반대편엔 좀비들이 가득하다. 이 벽을 뚫고 지나갈 방법이 있을까? 다이너마이트 없는데. 어, 여기 있다. 이걸 사용해서. 오. 기름 연구. 마법 미사일. 대지의 지팡이 묶음. 지면에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키는 일회용 마법 지팡이. 뭐? 다이너마이트? 돌삼? 마법 자국? 미사일. 자동으로 적을 따라가는 마법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자동은 못 참지. 아 손도끼 너무 좋은 것 같아. 판정도 괜찮고 확실히 그 초반에 그 검에 비하면 너무 쾌적한 무기야. 데미지도 좋고. 내 생각에 이게 처음에 그 구대기 무기를 준 이유가 이 게임이 데드셀인가요? 좋은 무기의 좋음을 느껴보기 위해서 약간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오 쉣. 들어와 임마. 아이! 아 쟤한테 죽으면 솔직히 뭐 체면 어 마법도 좀 쓰고. 게임 오버인데 다음 장면이 안 나오네. 마법도 좀 쓰고. 역시 여고생 좀비가 거대 좀비보다 강하네요. 왜 화면을 안 보고 왜 방송을 보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빨간 글씨가 안 보이니? 왜 화면에 있는 글을 안 읽고 왜 방송을 보는 거야 대체? 좋아, 간다. 글씨 잘 안 보여? 그럼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게임이 어두우니까. 이름 잘 보이지? 아, 내 AI
CKER님 8개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형밖에 안 보여. 아, 네, 맑은님 감사합니다. 이 녀석은 허접한 녀석이야. 뒤로 돌아서 때리면 되는 거지. 이런 개인 공연 킹 오카마 메탈 슬러그는 지금도 대단한 그래픽 아닐까? 좋았어. 조심해야 돼. 여고생장 가망이 냅두면 택견 충발도 하는데 원래 무서워 좋아하는 분이신가요? 유방이 죽는구만. 꿀팁 경고문을 잘 안 볼 때는 회수자들 리스트를 걸어두면 좋다. 여기도 길이 있었지. 위에 응? 가운데 빈 공간도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외진 곳에 있어 경고가. 도끼를 한 손으로 휘두르는 여고생. 근데 이게 활이 통과할까? 근력이 크레토스와 근접하다. 아니면 좀 큰 걸 빗자루 같은 걸로 때려볼까? 안 되고. 전자제품사도 설명서는 안 읽고 버리는 것처럼 안 읽는 거 아닐까? 안다. 이게 마법이 다할까? 벌써 2개월. 어우, 네. 코렌 만우원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 하고 사서 하고 있는데 여태 무시해서 미안해. 가르쳐 주세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팩트 로스트가 들어가면 전부 갓겜이다. 도트러 에그 비운드. 어? 저주받은 단어야 그건. 그 로스트가 들어간 게임은 뭔가 이상했어. 약간 이건 안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마법을 쏴보자. 어떤 마법을 쏴봐야 될까? 근데 지금 들고 있는 마법이 마법 미사일인데. 어? 참고로 요즘 나오는 도트 게임은 다 3D로 만드는 도트인 척하는 3D 게임이다. 너무 좋고. 거미 녀석이다. 계속 좀 쉬었나? 저기 매달려서 흔들거리는 큰 거 보이지? 경고문 안 읽은 애들이야 조심해. 오, 좋아. 강력한데? 예전에 내가 아닌 듯. 아, 로스트 비프 포크 각각 수식어 맞네. 화살 미사일 카드리지 해독제 독의 수호부. 어? 독 공격이 중복됩니다. 로스트 대신 라스트는 어때요? 라스트 오브 이겜 배경이 화성 맞나요? 이거 한번 써보자. 좋아 보이는데? 이런 어썸한 아이템이 있다니. 독공을 써야 되나? 독무기를 써야지 시너지를 받는 템일까? 그럴지도 몰라. 독무기를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자, 또 안 가본 데 있나 볼까? 여기를 안 가봤네? 저기도 가봐야지. 여기도 안 가봤고. 안 가본 데 가야 돼. 이 답답함을 풀어야 된다고. 좋아, 간다. 내려가서 오른쪽 쭉 가면 돼. 이런 게임 기본이지. 아, 저 단축키가 헷갈려. 아, 내가 LT를 누르려고 그랬는데 LB가 나갔어요. 일단 여고생장을 넣어라. 그러면 잘 팔릴 것이다. 장르가 뭐든 간에. 아니야, 그렇진 않아. 여고생이 나와도 똥겜은 많지.
그냥 스팀에만 봐도 그런 게임 엄청 많아. 무기가 좀 적당히 거리가 길어야 돼. 점프하면 그때 만들어 가네. 멀쩡한 거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쯤 되는 것 같네요. 한 손 동무기 없나? 아까 다 팔아 버렸지. 그럼 이거 쓰지 말자. 지금은 정수기. 동안 아파트 전체에 정전이 나서 도손실이 왔다고 알리세요. 아, 네, 그냥 아카님 힘내십시오. 화이팅. 이쪽으로 가서 세이브하고 가자. 점프. 아, 야채숲 방전? 적을 감전시킵니다. 괜찮은데? 손도끼, 단검. 뭐야? 두 개? 아, 똑같은 거 또 나온 거네? 지금 있는 거랑? 커피다. 쌍수 안 되냐고요? 어, 한 번에 두 개는 못 찾는 거 같아. 자, 그러면은 또 안 가본 데가 일단 포탈을 타야 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보스전 위쪽에 여 위쪽에 여기 안 가봤네. 저 가봐야지.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가는 길이 없는데. 여고생장이 도끼를 들고 좀비를 학살하네? 라이브 하라 이거 카스 온라인이. 오 쉣. 버스한테 죽을 뻔. 조심해 터진다고. 터지는 거 조심해야 돼. 당근 준다. 아, 버섯이 과일을 주네. 으이씨! 아 진짜 안 되겠어. 회복하고 와. 여기 있으면 회복돼. 자동 회복 개꿀. 예로부터 무기를 쪼개면 패배했다. 절대 쪼개지 마. 아 저거 가시 나오는데 가시가 나와서 공격한다. 가시를 조심해. 아이 이 드론 방구를 뿍뿍 끼고 다녀 그냥. 슬라임이네. 쟤네 굳이 상대할 필요 없겠지? 굳이 이놈들을. 마법사나 기사가 오면 뭐해. 모두 깨시에 한 방인데 크크크. 아이! 아이 원콤이 말이 되냐고. 건들지 말자. 어차피 쟤네들 뭐 유니크 아이템도 안 주는데 괜히 건드려봤자 좋을 게 없어. 연사 쓴다고? 죽어! 에잇! 에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들어온 놈들. 시사 빤스. 시사 빤스들 건들지 마 그냥. 시사에서 안 건든다 내가. 응? 감전시켜볼까? 오! 오, 앉으니까 안 맞아. 앉으니까 안 맞아. 어, 허접이야. 허접. 앉으니까 안 맞아. 허접. 허접. 아, 이게 안 맞아! 아씨 거리 재는 거 봐. 카이팅 개쩔어.
올라가서 오른쪽이었지. 오른쪽 안 가봤네. 아, 네, 야바키리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0개월 어떻게 주시? 이거 완전 인자인자 아니냐 인자. 아니 초근접에선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정확히 타점에 때려야 돼. 아, 네, 미스터구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도끼 날 부분에 판정이 있어가지고 파워 베이저 굉장히 섬세한 게임이야. 아, 무시해 그냥. 잠깐만, 이거는 반대쪽에서 오는 것 같은데? 아, 네, 잔남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반대쪽에서 오는 것 같지? 여기서는 못 가. 매직 미사일 쏘면 안 될라나? 한번 쏴보자. 불합리하다 생각했나요? 저기 여고생을 상대하려면 어쩔 수 없는 너프입니다. 만화를 채워주는 알타리 문은 필요 없고. 아, 만화만 채워주는 거 없나? 이건 하나 맞지. 한번 쏴볼게. 지금 알비가 미직 미사일인가? 배경음으로 들리는 목탁 소리는 표수당 환자들을 위한 진원곡인가요? 맞네. 뿅. 앉아서 쏘면 되려나? 도끼 날에 맞춰야 해. 이거 이 세계로 소환된 다리우스였어. 앉아서 한번 쏴보자. 되는구만. 다 갔지? 뭐 숨겨져 있는 데가 있긴 하겠지만 뭐 벌써부터 찾을 필요는 없지. 그러면은 내려가자. 내려가서 포탈을 타자. 좋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인간벽? 이게 양화성인가요? 만화 채우는 템을 좀 살까? 아, 네, 견냠님 29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녹슨 것도 좀 좋은 게 나오지 않을라나? 이건 독은 아니지, 출혈이지. 그냥 독무기가 나오겠지 나중에? 소모품 만화를 채워주는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이 없을까? 교복 입은 여고생에게 갑옷을 입혀주지 않은 건 최후의 양심인가요? 아, 너무 비싼데? 그냥 하자 일단. 김도님 왜 이 여고생들은 그냥 서 있을 때 뭐야 이거? 입지를 못하나요? 안에 뭐 들어있었네? 아, 나 그냥 장식인 줄 알았는데. 여기 따위인가요? 세트장이라서 그런가요? 저기서 왼쪽이었나? 저기서 왼쪽으로 가보자. 형, 근데 사실 녹슨 게 제일 위험하지 않아? 이봐! 거기 아가씨! 이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 어? 말을 할 줄 아네?
말을 할 줄 아는 고블린이야. 그 미친 여자가 우리가 말을 하는 걸 보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저 여고생장이 흔들거리는 건 티베링입니다. 말하는 것도 금지하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도록 하고 있어.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은 모두 끔찍한 고문을 당해서 죽거나 미쳐버렸지. 설마 아까 걘가? 여고생장 대머리 아저씨랑 여행 간 것이라. 아, 네, 사성싱드님 4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난 도망칠 거야. 근데 이 문을 열 방법을 모르겠군. 여고생장 흔들거리는 게 약수터 할머니들한테 배운 거 같네요. 거래하기. 아, 얘는 다이너마이트를 파네. 드라파도 저거 죽이면 레어템 드라파게 생겼는데. 아니 이거 땡기면 열리는데 이걸 못 하셨어요? 가다가 또 그 여자한테 죽는 거 아니야? 보통 나는 자유다 이러다 죽잖아. 맞네. 어떻게 코블린이 여기까지 들어왔지? 아, 이 여자가 흑막이었구나. 저 열쇠는 뭘까? 나도 균형 감각이 이상해서 성하층부 화장실 열쇠. 잠깐만, 성하층부 화장실이면은 아까 여기 화장실 같은 거 있지 않았나? 나도 잘 모르는데 이거 뭐 로그라이크 같은 거야? 감사합니다. 다른 데인가? 그러니까 아까 변기 있던 데 있잖아. 근데 거기 뭔가 잠긴 건 없었는데? 응? 여기였어 여기. 여기였는데 다른 데일 수도 있겠다. 일단 해보자 그냥. 그러니까 자물쇠 모양이, 아 이거는 풀, 이거는 얘 구해준 거야. 이거는 여기 문 열어준 거야. 이미 열린 걸 말하는 거고. 딱히 잠긴 데는 없어. 여러분은 저 누나 편들 일단 해보자. 거예요. 고블린 편들 거예요. 전 무조건 누나요. 지팡이 묶음을 파네 이제. 아, 그냥 갑시다. 이거 갓겜 맞죠? 어서 도망쳐! 뭐야 여기 시체가 있어. 이것도 그 저 여자가 죽인 건가? 아, 네, 리트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게임 특징상 숨겨진 요소는 처음부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약간 후반부 가서 찾는 게 편해. 능력 좀 해금되고 나서 맵 같은 거 밝히는 거는. 왜냐면은 이제 킹 중에 오라는 듯한 그런 장소들이 많거든. 뭐 2단 점프가 필요한 곳이나 아니면 뭐 벽타기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꼭 있단 말이야. 그래서 메트로베니아류 게임은 처음부터 맵을 다 밝힐 필요는 없어. 애초에 밝히지도 못하고. 뭐야 눈사람 뭐야? 저기인가? 어 저기구나. 저 오른쪽이 너무 수상한데? 오른쪽부터 가보자. 이 겨울왕국은 나중에 오는 데 같은데? 김도가 죽였어. 찾아보니까 오늘 출시한 따끈따끈 신작이었네. 어때? 재밌어. 아 재밌어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죽이고 다니는 고블린들이 피해자들이라는 거 아니야? 어? 뭔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데? 알 수 없는 고기. 어 영구적으로 효과가 적용됩니다. 좋다. 이런 걸 미리미리 먹어놔야 돼. 코블린 녀석들은 정말 멍청하다. 맨날 도망만 친다. 그래도 맛있다. 아 아까 그 먹개비 같은 놈이 코블린을 잡아먹고 다니잖아? 아 저 그림이 왠지 우리 방에 금지된 뭔가를 어, 떠올리게 만들어. 게임이 벤유도를 하다니 이런 끔찍한 일이. 너무 무시무시하다. 갤러리 티켓. 안녕, 나는 시간의 요정이야. 여러분, 지금부터 너희들의 48시간을 가져갈 거야.
게임이 빈유도로 하고 있지만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게임을 배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위로 올라가야 되지만 지금은 못 가네. 이게 올라가는 방법이 나중에 나오나 보지. 오른쪽. 여기 오른쪽은 지금은 못 가는데였고. 저 여고생을 봐. 도끼를 한 손으로 휘둘러서 고블린을 토막내고 있어. 여기도 황금 상자, 여기도 황금 상자. 잠깐 여기는 끝에 뭐가 있는 거지? 자, 다이너마이트 좀 사놓자. 아, 크크, 게임이 벤유도 하네. 그러니까 게임이 벤유도 하고 있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재밌었고요. 다음 게임은 고약입니다. 야, 다이너마이트 누가 팔더라? 다이너마이트 사야 돼. 아래층에 있었나? 이거 국산 게임인가요? 왜 벤 유도가? 국산 게임 맞는 것 같아요. 50원. 이거 하나 사자. 하나 더 살까? 뭐 하나 팔고. 어, 이거 독 데미지 들어있네? 무언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앗! 이거 되사기 안 되냐? 아, 되사면 비싸네? 아, 이런. 불러야 되잖아. 아, 저 여기서 세이브 했구나, 내가. 여고생장 도끼를 들었으니 망치도 들어주겠지? 뭐? 사실 도구라고? 아, 또 그 백유도의 방으로 또 가야 돼? 너무 무섭다. 아, 하지 마.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저 녀석 호구가 아니었잖아. 강한 녀석이었어. 벤을 막으려는 고블린의 의지라고요?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똘똘한데 이 녀석? 일단 벤유도의 방에서는 잠깐 캠을 돌려놓겠습니다. 트위터 보니까 사우스코리아 맞는데 깔끔하게 제작자랑 수강민만 변하죠. 아, 뚫어뻥이랑 독데미지 무기를 써보고 싶은데? 괜찮지 않을까? 아, 왜 혼자만 봐. 나도 보여줘. 다이너마트 사오자. 짱. 그러니까 세팅을 어떻게 하려 했냐면은 뚫어뻥이랑 그 뭐지? 아머 왜 뭔데 우리가 보면 안 되는 뭐라도 있었어. 정수기를 빼고 독의 수호부 이렇게 이러면 이제 뭔가 독이 중복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독 공격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여기 둘 중에 내가 여기 뚫려 있는데 일단 여기부터 가자. 갑시다. 뚫어뻥에 맞으면 중독된다고. 너무 더러운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높아서 못 올라가는 데였고 한 군데는 내가 안 가본 데였을 거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 여기 올라가 보자. 아머야, 11시 인터페이스 김도형이 큰 거구나. 내 건 줄 알고 X 눌렀는데. 감사합니다. 뭐지? 여기 무슨 요정이 있네? 이거 하피야? 다쳐. 아, 진짜
아, 독은 좀 별로인 것 같다. 도끼나 끼자. 보스전엔 좋을 것 같긴 해. 히트앤런 하면서 보스전은 나쁘... 아, 저거 맞으면 슬로우 걸리네. 일로와. 그렇지. 어, 어, 뭐야, 치킨 떨어졌는데? 저 못 죽나? 아, 치킨. 귀 아까워. 근데 저 주인공은 목숨이 오가는데 왜 대기하면서 리듬을 타고 있는 거야? 리듬의 살인마가 아닐까? 아! 아싸, 치킨이다. 안타깝지만 차갑게 쉬고 있네요. 뭐야 이 녀석은. 안녕 자기. 인간은 진짜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차갑게 식은 치킨은 좋은 국거리. 뭐하세요? 나야 사냥을 하고 있지. 근방은 하피들이 많아서 사냥하기 좋은 장소야. 자기도 하피 사냥을 해보는 게 어때? 뭐야, 사람처럼 생겨서 맛있다고? 마왕이라. 뭐야, 마왕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건가? 마왕의 추종자는 왜 찾는 거야? 마왕 추종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얘가 마왕 추종자 아니야? 딱 생긴 게 그래 베이는데? 본인인 것 같은데? 딱히 해줄 말이 없어. 오케이. 상점이다. 화살이다. 기름병. 화살 묶음. 녹화살도 파네. 오, 단검클이 50%. 얼지 않습니다. 이런 건 사줘야 되지 않을까? 저런 건 사줘야지. 빨리 사야겠다. 120원 필요하다 그랬지. 빈결 면역. 아, 잠깐, 나 알 수 없는 고기 먹어버려야 되죠. 치킨이 식었는데 배신 누나한테 고대마법으로 에어프라이어 만들어달라고 하자. 소비템 다 팔자고? 이런 거 팔아도 되겠다.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다 팔아버려. 뭐 나중에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필요 없어. 아싸. 저 화살통도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됐다. 가자. 체력을 좀 회복해야겠어. 요거. 두 개 먹으면 어떻게 되지? 간다. 간다. 아, 네, 슈라바님 감사합니다. 저 누나는 왜 허리를 저렇게 흔드는 거야? 심심한가 봐. 장치를 때려보자. 계기판이 빛나기 시작했다. 계기판의 생김새를 볼 때 한 번 더 때려보면 장치가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뭘까? 아, 도준하는 거구나. 오, 좋아. 저 고블린은 복면을 두르고 있네. 도적 고블린인가? 바비큐. 녀석들은 고기를 구워 먹는다. 고기는 생으로 먹어야 제일 맛있는데 멍청한 녀석들. 아 잠깐만. 아이. 아이 언제 왔어 이놈은 또. 체력 10 즉시 회복. 돼지가 있네. 오 쉣. 아니 잠깐만 막아보자. 오 방패 개꿀. 체력이 많아. 막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템이 뭐 비슷한 거긴 한데. 햄 도대체 무슨 고기로 만든 걸까요? 막 고블린 육회 무거 봤나? 진짜 뒤진다 아이가 한 무마라. 하 잠시만, 잠시만요. 노트 프레임 이렇게 부드러운 건 KOF13시란 후이 마이 김도님 카페 있네. 불법 영상 시청 사이트 홍보 링크를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니 정말 대단하다. 우리 카페는 일주일을 존버해야지 채팅 글을 쓸 수 있는 곳인데. 일단은 밴을 할게요. 리보자 활동 장치. 활동 정지가 아니라 강퇴를 해야지. 됐다. 상점 페이지 밑에 그림의 주인공 얼굴 엄청 활기찬 거 봐. 좋아, 올라가 볼까? 저 녀석이 뒤돌았을 때 올라가자. 잠깐 늦게 와서 못 봤어. 다시 해. 지금이야. 여기 녀석 터지겠지? 운이다. 운은 못 참지. 앗! 단백질 보충제? 고블린은 그저 자신의 집을 지킬 뿐입니다. 고블린 학살을 멈춰주십시오. 피격시 3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아 이거는 딱 봐도. 아 근데 저 황금 상자 얼마 안 되잖아. 응? 좀 더 틀어야 되나? 어떡하지? 미세 조정이 가능한가? 아! 판때기를 돌릴 수 있구나. 하지만 이 보물 상자를 열어선 안 돼. 진정한 그게 아니라고. 안타깝구만.
저 퀘스트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열면서 진행하면 뭐 인간 고블린이랑 하여튼 뭐 하지 말래. 뭐가 더 위험한가요? 아 방패 좋아. 방패 없었으면은 이놈들이랑 실갱이를 하고 있었겠지. 아 진짜. 아 두 마리가 동시에 오는 건 아니지. 아 잠깐만. 야 쟤 출혈도 걸어? 방패로 막으면 패드에 진동도 오나요 선생님? 아마 올걸요? 근데 저 지금 진동 꺼놨어요. 이놈들아. 좋았어. 이제 돼지를 상대하는 법도 익숙하구만. 한 마리라면 말이지. 두 마리부터는 좀 짜증나. 아잇! 아잇! 하지 마라 짠. 하지 마! 하지 마! 아주 괘씸한 놈들이야. 아이템만 챙겨서 가자. 혹시 모르니까 문도 좀 열어놓자. 만 열고 갈게. 아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아 여깄네. 오케이. 여기서 내려가면은 절로 내 여기 아래로 내려가겠지? 쉽게 깰 때는 얼음도끼 플러스 아이스크림 뜨개도 좋은 조합이라는데. 얼음도끼 플러스 아이스크림 뜨개? 얼음 강화 세팅인가 보지? 대충 뭔지 알 것 같아. 빙결 공격 세팅. 그러니까 묶어놓고 패는 약간 그런 컨셉이겠지. 도끼를 한 손으로 휘두르고 키보다 높이 점프하는 여고생. 두렵다. 무한 빙결이 될 수도 있어. 쫄 상대로는 괜찮을 듯. 저 돼지를 죽여야 되나? 나 꼴 받으니까 좀 잡자. 돼지 너무 꼴 받아. 죽여야겠어. 경직이 걸리는구만. 너들 일로 와. 일로 와 임마. 이제 좀 파악이 되는구만 이 게임에 대해서. 넌 뭐야? 고블린 뭐 연금술사인가? 가자. 주인공이랑 싸워서 질 다신 140%. 아 저 위에 가봤어야 되는데 저 위에를 못 가봤네. 일단 저장해주고 일단 여기부터 가자. 어? 여기도 여고생이 있네. 안녕? 얘는 카나야? 저 혹시 슬라임과 친하다거나 하진 않지? 슬라임은 괴물이잖아? 어딘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뭐하고 있니? 내 일본도를 뺏겨서 되찾을 방법을 고민 중이야. 이 세계 일본도 진짜 무슨
이분도를 몰라? 동방의 장인들이 만들어낸 최강의 거미. 아, 이것은 일본도라는 것이다. 빨간색 몸을 가진 이상한 괴물들이었어. 검은 머리를 주인공으로 플레이하고 싶다 누나. 나 죽어. 빨간 피부의 고블린? 이건 뭐야? 투명화 포션이 있어. 아, 저기 있다. 저 빨간 몸을 가진 괴물이 있네. 일단 여기 가기 전에 바로 돌변하는 거 아니야? 저 위에부터 가보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저 녀석의 정체가 괴물이었다거나 할 수도 있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양손으로 휘두르는 얘기야. 모션하는 것처럼 도트가 찍어졌으면. 자, 앉으면 안 맞지. 아, 진짜. 아, 진짜. 아, 예, 예. 그렇다 어느 게임을 해도 지더지 포지션인 녀석들이 있다. 약물의 중독성을 이용한 실험은 실패했다. 실험체는 본능적으로 약물의 원 재료를 섭취하여 체내에서 약물을 합성하고 있는 듯하다. 약물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을 텐데 놀라운 일이다. 뭐? 말 같다고? 그럼 공산주의자들이겠지. 약물을 만들어낸다고? 고블린 주술사의 모자. 고블린과 오크를 상대로 공격력 50%. 좋은데? 아, 네, 세로비님 43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일단 위에부터 가볼까? 어이, 들어와. 뭐야? 아, 그냥 맞으면 꽤 아프네. 아, 그래. 그냥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니, 무빙을 쳐? 무빙을 아니, 무빙을 아, 그렇지. 투명화 포션. 어, 일본도 좋아. 이것이 바로 일본도라는 것이다. 열쇠? 전에 죽인 고블린이 소중히 여기던 거야. 공포에 떨던 모습이 참 볼만했는데. 손가락을 잘라낼 때마다 비명을 지르는 게 특히나 멋졌지. 실수로 빨리 죽여버린 것은 좀 아쉬워. 그래도 약간 좀 이상한 녀석이야.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음에 만나면 내 일본도로 살점을 베어내는 모습을 구경시켜줄게. 미친 녀석이었어. 잠깐, 이게 어디였어야지? 성 하층부 화장실, 하층부 연구실. 아, 여긴가 보다. 주인공 그나마 정상 같지만 플레이하는 사람이 김도이기에 정상이 아니라. 그런가? 이게 뭐지? 세이브인가? 내려가 볼까 한번? 나 한번 내려가 보자.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하고. 아니야 여기 내려가면 그냥 세이브 있지. 이 숨겨진 길이 있을 것만 같은 이 벽은 뭘까? 다이너마이트로 터트릴 수 있지 않을까? 어 고블린이다. 안녕? 방금 퇴근하고 왔는데 못 내려오네. 다른 무기는 없어? 그런가? 다른 무기요? 아 무기 많은데 어디 보자. 솔직히 지금 이 무기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나머지는 좀 구대기야. 공속이 너무 느려. 그리고 방패도 좋잖아? 어 뭐야 거대 고블린 뭐야? 여기서 째면은 안 맞는 거 아니야? 일단 위에 있는 녀석을 잡자. 아 네 울트라캡슈형님 5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다시 뭐야? 아이 게임 오프전 최고야. 그렇다. 아 좋다. 무슨 깨시가? 아니 이걸 맞네. 이런 게임할 때마다 느끼는데 깨시 왜 이렇게 좋아하나요? 패티시인가요? 나 깨시에 밥 말아 먹고 싶어. 깨시가 너무 좋아. 그래 봤나? 형은 깨시와는 아 내 뚝배기. 아 지금 공속이 그리고 은근 빠르네. 이 타 때리네. 진짜. 제대로 해보자. 때리고 일단 피해. 때리고 올라가고를 반복해보자. 지금 인공지능이 멍청해서 이렇게만 해도 뒤에서 때릴 수 있어. 지금 내가 끼고 있는 게 장갑이지? 정수기랑. 아 근데 저 체력이 되게 많나 보다. 두 대 때리고 싶은데. 아, 뚝배기. 아, 내 뚝배기. 그냥 위에서 원거리 무기로 공격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일직선으로 나가서 곡사로 나가는 화살이? 일단 체력을 좀 회복하자. 단백질 보충제. 이거 두 개 먹으면 10이 차나? 두 개 먹어보자. 미리 10을 채울 수 있나요? 어 되는 것 같은데? 아 미리 먹어놓을 수 있구나. 두 개 연속으로 되네. 되긴 된다. 브로콜리, 당근. 되게 건강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네. 아 진짜 아 진짜 이들 진짜 하지 마라 진짜. 아 이런 느낌. 오케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좋아 이런 느낌. 안 되겠다. 이런 녀석을 상대로는 동무기가 괜찮지 않을까?
요런 거? 아저씨 허접이에요? 네. 동욱이. 아! 형! 가시가 있고 항아리와 부메랑을 던지는 걸 보니 이게미 스펠렁키 맞죠? 뚫어뻥 뚫어뻥 뚫어뻥. 아! 이렇게 짧아 이건 또. 좋아. 도구로 도구로 천천히 죽여주지. 너에게 느린 죽음을 선사해주만. 하하 죽어가고 있군. 어때? 몇 초 죽어가는 기분이. 좋아. 어 독데미지 나쁘지 않은데? 나 독 안 걸리잖아. 어이 뭐야? 아니 독 안 걸리는 장비 아니었어? 독 피해를 받는 동안 체력 회복이 달려있잖아. 아 독이 안 걸리는 건 아니구나. 아 독이 안 걸리는 건 아니었구나. 아, 그렇다면 일단은 정수기를 끼고 지나간 다음에 아니야 화났어요. 화났어요. Just a game. 와 긴장작용. 죽어라. 와 죽어. 나 이거 완전 겜자스 아니냐 겜자스? 응? 점프킹과 함께한 시간은 대체 뭐였어요? 이건 점프킹이 아니야. 약간 다른 게임이야. 아니 왜! 아니 근데 25체력이 거의 다 나간다고? 야 이거 봐라. 나무 상자도 독에 걸린다? 아. 형! 이 게임의 혼든 포지션에 보스 있으면 잡으러 갈 거야. 간다. 가 기어코 손에 스팀 라이브러리를 들었다. 잠깐 스스로의 의지를 확인하게 혼돈 얼굴 보고 오자. 봐봐 드럼통이 독에 걸려. 갓게임이야. 형! 와! 이거 완전 겜자스 아니냐 겜자스? 응? 이 게임은 데스킹인가요? 방금 켰는데 죽는 모습만 나오네요. 이 게임 겜인가요? 겜 같은데? 그렇죠? 아 그렇다! 그런가? 빈도 불쌍해 늙어 빠져가지고 이런 게임도 못하고. 빈도한테 1000원 줘야지. 벌써 7개월이라니. 죽어라!
맞지롱. 동맛 좀 봐라. 시기지. 맛이 어때? 하하하. 어, 뭐야 안 죽어? 써봐. 어 안 맞아. 응응응 안 맞아 안 맞아. 죽어라. 예스. 예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I did it. I did it. 아 동 뭐야? 파이널리 아 이 상자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아 여기서 이쪽으로 이어지는 거였구나. 어쨌든 뭐 쇼컷은 열었는데 저기서 이쪽으로 못 뛰는데 그럼 돌아가자. 저거 못 열어요. 저거 열면은 진정한 엔딩을 볼 수 없어. 물론 게임의 난이도가 하락하겠지. 저걸 먹으면서 하면은.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자체 하드 모드인 거야. 나름대로의. 세이브 하고 오자. 여기서 못 참겠어. 나 세이브 하고 와야 돼. 세이브 못 참아 이거. 세이브 못 참아. 구르기 있는데 어. 좀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구르기를 잘 써야 돼. 보통 저렇게 나오면 뭐 먹지 말라는 애가 통수 쳐서 히든 버스로 나오더라. 죽겠지? 그렇지. 근데 형은 저걸 먹어서 난이도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캐시를 어 뭐야? 어 뭐야 쟤 부활시켜? 보통받기 브레스 상자 열고 머리털 지키기. 새끼야 방패도 좀 쓰고 어? 아이템도 좀 쓰고 그러자. 어? 아이템도 대드신 분이 뭔가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궁금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횡스크롤 도트 약겜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캐릭터가 죽으면은 야한 게 나옵니다. 근데 하도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이 게임이 그런 게 아니냐 하는 드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도 그 드립이 이제 뇌절이라 좀 자제를 해달라는 거죠. 아 저거 어떡하지? 죽여야 돼 저거. 죽이러 가서 저 죽여야 돼 이 새끼 죽여야 돼. 이 새끼 죽여야 돼. 죽였다 새끼야. 내가 해냈어. 아 메탈 슬러그에서 보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너 또 던질라 그러지. 아 저런 새끼를 원거리 공격으로 죽여야 되는데. 하지만 왠지 아까운 이 느낌. 오 쉣! 오! 아! 윙 쩔었는데! 아 진짜! 아 팀키 해줘갖고. 미사일이요? 나 만화가 없어요. 그 만화 채우기 귀찮아. 방패가 있잖아. 내려가면 뭔가 있을텐데. 무척 내려가고 싶어. 그냥 죽진 않을 거고. 그치 내려가면 나는 형이 데드신 드립이라길래 새로 나온 게임 속신 이름인 줄 알았지 뭐. 내려가면 뭔가 있을 텐데 일단 가보자. 아 저 새끼 저 안 되겠다. 저 녀석은 매직 미사일로 죽여야겠어. 방생 근무자는 일하러 갑니다. 화이팅! 방송 보면서 버팁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만화를 채워야 되니까 여기서도 이 말할 줄은 몰랐는데 액티브 아이템 눌러 두 개. 매직 미사일로 죽여야겠어 저 녀석을. 충분히 죽일 수 있겠지. 봤어? 와 케이브 스토리가 나왔나 보네요. 네 아니라고요?
게임이 그 고블린 슬레이어인가 하는 거야. 이 새끼 죽여. 예민하네. 제드 아티스트의 행보는 슬런피에 그치지 않는다. 도끼나 들어. 미군 훈련 가면 총구를 절대 돌리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끼나 들어 도끼. 낯선 게임인데 왜 그 도끼가 보이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새끼를 다 죽여야겠어. 그러니까 형이 여고생으로 환생해서 무쌍을 펼치는 재미라는 거지? 아이 개새끼들아! 아무리 봐도 이번 노이타 여고생전 버전이 확실하다. 아 그렇다! 이게 전의 예술인가 그거냐? 참 침착하게. 아저씨 이 게임은 죽어도 뭐 없어요. 왜 이렇게 종류별로 침착하게 맞고 때리고 맞고 되살리면 또 죽이고 맞고 낙템이 없어서 쓰고 꺼냈는데 낙템이네요. 때리고 오케이. 그래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은 쉽잖아 새끼야. 왜 경거망동하다가 그냥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이거 왜 이걸 왜 맞지 막 이러면서 그냥 어 바보처럼 다 맞으니까 죽지 당연히 맞으면 당연히 죽는 게 당연하지 않니? 응? 이게 다 맞으면서 이 맞을 거 다 맞고 그냥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는다 뭐가 잘 안 되니? 아이고 나 죽네 그냥 응? 바보야 새끼? 응? 고블린 추뎀 괜찮네. 빡빡이 너무 크지 않냐? 우리 야경이 통제해 놓고 자기는 이마 벗고 방송하잖아. 고블린 추뎀 괜찮네. 새끼 저 싸가지 없는 새끼 넌 뒤졌다 이제. 내가 정확히 조준해서 널 쏠 거거든. 넌 오늘 오늘 재산 날이야. 빡! 건방진 녀석들. 저 여고생은 아직 미끼인데 다 잡아와. 아씨 독에 걸려. 내가 으 플랫포머를 얼마나 했는데 으이 맨날 하는 말. 아니 내 생각에 이 게임 만든 사람 그 노이타 스플런키 다 해봤나봐. 복합적인 이 역같음이 느껴져. 이 그 모든 게임에서 뭔가 이제 퓨전된 것 같은 그런 퓨전 요리가 느껴진다니까? 고블린 죽을 때 퉁퉁이 목소리나. 아 여기 진짜 박쥐는 또 뭐고. 써봐. 여린도 없이. 아 막았잖아! 아 이게 막았는데 왜 안되지? 어, 투척망치. 오케이. 체력 좀 채우자. 사과 1, 2, 3, 4. 아니 약 일어나니까 잘 죽죠. 권총이라도 들고 가셔야 하는데 이걸 모르면 많이 먹어. 안 맞아. 뒤져 그냥. 이거 또 깨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죽었지? 아 이거 스트리머한테 시켜서 고통받게 해야지. 때려봐 때려봐. 아이 아, 나 죽는다. 빨리 빨리 그거 출혈 이거 기름 연구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다? 하는 거지? 안 돼? 아 그럼 어떻게 때리지? 뒤로 굴르자 이거였어. 아이씨 사건이 없으니까 힘이 빠진다. 훌륭한 대화수단이 필요해. 아니 제가 아무 주저 없이 아무 딜레이 없이 바로 공격 눌렀어요. 제가 뜸들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 딜탐이 없어 그냥. 저 어떻게 잡아야 되지 그러면? 단검 같은 거 써야 되나? 위장은 위험해. 어서 마늘 써라. 이 공속 이 공속으로는 안 돼. 뭔가 더 강한 게 필요해. 그냥 더 빠른 게 필요해. 근데 나 왜 일로 왔지? 일로 가기로 했지. 투척도끼 그런 거 써야 되나? 일단 근접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아 뚫어뻥 진짜. 형 알았어. 그래도 형 몸은 옆으로 움직였어. 내가 봤어. 아니 그게 나 계속 연타하고 있었어 그냥. 계속 연타하고 있었다니까? 응? 엄청 빠른 속도로? 좋아 도끼. 이거 깨야 돼. 고블린 새끼들 다 죽여야 돼 이거. 고블린 쌍놈 새끼들 이거. 지형 지물을 이용해라 김도. 노이타의 기억을 떠올려. 스펠렁킹을 기억해. 쌍놈의 새끼들아! 어림없다! 암! 자루 부분은 딜 안 들어간 다음에. 저는 게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 인정. 너 인정. 나는 고블린을 죽이러 왔을 뿐이다. 아, 속 터져. 개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또 들어와. 들어와. 보는 내가 봐도 개미 불합리한. 아, 기네츄르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가 못하는 거야. 게임은 죄가 없어요. 내가 못하는 것뿐이야. 내가 못하는 거야. 게임은 멀쩡해. 여기 조작감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야. 내가 진짜로. 아, 이게 진짜로. 박쥐 새끼들. 전국 인정협회는 이 인정을 받아들입니다. 야 새끼들아, 고블린 따위는 한방에 죽여버린다. 아 돈 넣고 왔네? 아예 없어졌네? 충격. 기계 야겜도 아니고 배드신도 없는데 이유 없이 계속 죽는 남자. 죽어. 없애버렸고. 이분 지금 등급 떨구고 양악하려고 일부러 들어와. 시작하는 건데. 들어와. 이거 달려오는 순간 죽일 테니까. 헐. 박쥐도 들어와. 이렇게 죽일 테니까. 문제점. 부르면 딜레이 생기. 때리면 딜레이 생기. 근데 적은 딜레이 적은. 달려와봐. 와봐. 와봐. 여기가 와봐. 던져봐. 때려봐. 던져봐. 오케이. Easy. 노인들이 쉬는 곳은 노인정. 크크크. 물고기맨들이 엎드려. 엎드리면 안 맞아. 한 방. 자 이제 돼지 녀석 어떻게 요리할까. 돼지 녀석 요리할 방법 찾아야 돼. 원거리 공격으로 능욕하자. 노인정이 생긴다고? 다들 뭐해. 홍삼 챙겨가자. 돼지 녀석 좋은 거 없나? 아까 투척 뭐 거시기 있었는데. 맞아. 게임이 못하는 거지. 요거. 김도가 어려운 게 아니야. 받아라. 또 뭐 없나? 활? 활 쓰자. 활. 좋은 고블린은 죽은 고블린뿐이다. 뿅. 지뢰 없나? 지뢰? 지뢰. 김도님 그러길래 외동계. 아, 활 저항이야? 고통받고 계세요. 미리 예상하셨잖아요. 감전시켜서 한 대씩 때릴까? 형 젤다 하던 때가 그립지? 단검? 단검. 말 매우 빠름. 단검 빨라지는 거 있지 않나? 그런 거 없었나? 아, 안 샀다고?
그거 파는 거였지 걔가. 아. 방송 키니 여고생님도 이건 귀하네요. 오 된다 된다 딜탑 나온다 이거. 아 근데 동 뭐야? 아이씨. 수단이 많을수록 자기 몸에 똥칠할 기회가 많아지는 게임이란 걸 나는 까먹었다. 개새끼야! 이거 사오자. 단검 빨라지는 거. 사오자. 사러 가자. 아이 개새끼야. 얼굴 좀 잘생겼다고 게임 못하는 건 우리는 이해 못해줘. 안 돼. 멈춰.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요거 200원 산다. 7초 동안 모든 공격이 치명타를 갑니다. 이건 팔면 안 되겠다. 저 좋아 보이는데. 똥괴물 형 많았는데 누가 이해하겠어? 야 이게 공속이 빨라지는 건 아니네. 어쨌든 사자. 보스 슬라임 말고 잡은 거 있냐고요? 아니요 없는데요. 야 지금 보스고 뭐고 이놈들 너무 악랄해 그냥. 아 데미지 근데 이게 보이면 엄청 쉽게 때득 템이 다양해서 가짓수가 너무 아, 많네. 데미지 너무 쓰레기야. 몇 대를 때렸는데 괜히 샀어 씨벌. 괜히 샀어! 괜히 샀어! 아이씨! 진짜! 으이씨! 돈 낭비했어. 괜찮아. 나중에 좋은 단검 나오겠지.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그리고 단검의 가장 큰 문제는 사거리가 너무 짧아. 데미지도 구린데 사거리도 너무 짧아. 공속이 이거보다 좀 빨랐으면 그냥 도끼가 사기네. 해볼만 했을 것 같아. 그냥 척척척척 막 이런 느낌으로 나갔으면은 뭔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공속도 그렇게 안 빨라. 궁금한 게 있는데 이분 뭐 하시는 건가요? 무한으로 즐기시는 거 맞죠? 무한으로 즐겨요. 영륜진사 탈비. 게임을 괜히 샀다는 말이죠? 들어와. 까봤나. 너의 공격 패턴 이미 파악 완료. 아잇. 200원 잘 먹고 갑니다. 버. 아니야 나중에 필요할 거야.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 생각에 이게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
회복 좋은 말이야. 윙윙윙윙 던져봐. 빡! You are dead man. Fuck you. 이제 그 새끼 나올 때 됐다. 괜찮아. 난 그동안 수많은 가상 상상 속 훈련을 통해서 응? 그 녀석을 이제 상대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순살시킨다. 순살치킨 만들어버린다. 그 녀석들은 됐다 크다. 그치만 멍청하기는 고블린과 다를 바 없다. 매직 파이어! 아 내가 맞아 왜! 아 이짜! 형 걱정하지마. 나중에 상인한테 추종자 감별한 뒤 회수하면 돼. 두 개 먹자. 두 개 먹고 대포로 녹여버리는 건 어때요? 어 그래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이 있었지. 대포가 아래쪽으로 조준이 되나? 해보자. 넌 뒤졌다. Fuck you!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일로 오라고. Fuck you. 그렇게 나를 애매겼겠다. 자유도 갓겜이네. 오우씨 깜짝이야 놀랬잖아. 오우씨 야 나한테도 뻑큐 날려줘. 너 거기서 거리를 재는 거야 설마? 죽어 말이야. 어? 어디서 살아남으려고 안그만인데 또 로스트머시기를 하시네요. 공동님은 무엇을 잃어버리셨나요? 이거. 어 니들은 할 수가 없어요. 좋아. 어 뭐야? 뭐 저 오 큰데 NPC인가? 무기 만들어 줄 것만 같은 그런 녀석인데? 인간 이 아픈 위험하다. 안녕하세요? 뭐가 있는데요? 무서운 녀석이 있다. 무서운 녀석 우리를 괴롭힌다. 아, 마왕 추종자일지도 모르겠네요. 조심해라 인간. 무서운 녀석 강하다. 강한 무기 필요하다. 강한 무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 무기 판다. 필요한 물건 사라 인간. 세이브부터. 오 생명의 방패. 공격을 막아내면 체력을. 아니 이건 사야지. 최고급이라 좀 비싸요. 대파신다고요. 그런 쓰레기는 저건 사야지. 못 줘. 저건 사야지 저건. 이런 거 팔자. 오케이. 양송대검. 나 양송대검 하나 있지 않나?
근육녀의 안경 용접기 완벽 그 자체 이상형이군요? 그런가? 아 그렇다. 이 철퇴가 좋아 보이는데? 악마 언데드를 상대로 공격력 50%. 응? 뭐야? 양손 무기 공격력 50%. 최대 체력 10? 일단 무기 좀 팔자. 호갱 한 놈 뺏겼다. 이런 거 좀 팔까? 아 이런 거 팔자. 빗자루 이런 거 팔자. 방패도 팔고. 이러면 돈이 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형 좋아 보인다 한 거 죄다 원초에 죽었잖아. 조용히 하세요. 허리띠도 좋은데? 이것도 좋아. 여기까지. 그리고 양손 무기를 딱 껴주고 허리띠랑 아까 뭐였지? 이건 나 건틀리. 건틀리. 허리띠 건틀리. 아 근데 이 허리띠는 큰 의미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체력이 늘어나서 더 몇 대 맞아서 죽는 거 봤자 어차피 두 대 맞을 거 세 대 맞아서 죽는 건데 어차피 내 컨이 결국은 늘어나야 돼. 그렇다면은 공격력이나 그런 걸 올리는 게 맞지. 검투사 할매 써봤냐고? 이거? 이거 좋아 보인다. 그래 이런 거 쓰자. 이런 거 이런 거 보스를 상대로 공격력 40%. 보스전에 또 특히 좋을 것 같아. 근데 공격력 아잇! 아! 뭐야? 고블린들이 잡혀있네? 구해줄 수가 있네? 어? 아 이게 무서운 녀석이구나. 방제 보고 왔는데 일시에 보니 일행장인 거죠? 네. 어디 갔나요? 고기. 안녕? 먼저 다 먹고 얘기하는 게 어때? 내 고기를 뺏어 먹으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보보보는 777이 아닙니다. 생고기를 먹고 있는 거야? 고기는 생으로 먹어야 맛있지. 고기 도둑놈. 아 배가 왜 불렀다가 꺼졌다 그러냐? 소화력이 빠른가? 흥, 내가 그런 거짓말에 속을 것 같아? 아까부터 내 고기 고블린들을 훔쳐가려고 쳐다보고 있는 거 모를 줄 알고? 계속 거짓말이군. 나쁜 고기 도둑놈 죽어라. 오, 방패를 쓰자. 아 잠깐. 방패. 방패를 껴. 어? 아까 생명의 방패 샀잖아, 그치? 아. 좀 세네. 아 뭘 먹었길래 저래 세냐? 아니 뭘 처먹었길래 저기 아 고기 먹어서 세다고 저장했지 지금. 오케이 A 버튼 눌렀고 이걸로 막고 때린다. 좋아 좋아. 막고 때린다. 자 막고. 아 연속으로 안 막아지네. 제발 한국인이면 세 번 씁시다. 이 무기도 아니야. 김치도 살자, 너무 느려. 너무 느려. 공속이 쓰레기야. 안 돼 이거. 이걸로 안 돼. 요거
뭐랑 똥독이나 맥이죠. 그래 독. 독 독을 쓰자. 독공 이 뚫어뻥. 아 잠깐 나 아까 뚫어뻥 팔은 거 같은데? 맞고 맞고 때리려다 맞는다. 아니야 뚫어뻥이 답은 아니야. 왜냐면 내가 팔았거든. 팔았기 때문에 답이 아니야. 그러면은 아 네 옥시크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 캐릭 오염된 거대 시칼본이 문도 모해아인가요? 그런가? 감사합니다. 김도에겐 늘 항상 그럴싸한 계획만 있습니다. 좋다. 이거다. 이거다. 자동. 자동이 답이다. 자동. 자동. 자동 회복이 답이다. 자동. 오케이. 쟤 돋거나? 일단 싸워보면 알겠지. AAH FRESHMEAT. 쟤도 변신할 것 같은데? 아니 추려쓰는구나. 아 쟤 추려쓰네. 아 그리고 쟤 지치는구나. 지친다. 아 쟤 지치는 게 단점이야 저 녀석. 저러다 또 지치겠지. 으악! 도망쳐. 나 공격력 이렇게 굳이지? 딜이 너무 안 박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지쳤을 때 때리면 돼. 어 지쳤을 때 지쳤을 때 지쳤을 때 지쳤을 때 괜찮아 괜찮아. 느리지만 이길 수 있어. 느리지만 이길 수 있어. 아 이럴 거면 뚫어뻥 팔지 말걸! 아 뚫어뻥이 답이었는데! 다시 살까? 다시 사면 되잖아. 다시 사면 될 것 같은데? 80원밖에 안 해. 80원밖에 안 해. 요런 거 팔자. 잘 안 쓰니까. 아니다. 투척 기름병. 요런 거 팔자. 좋아. 오케이. 자, 뚫어뻥으로 간다. 뚫어뻥과 생명의 방패. 그리고 이 독의 수호부. 요거랑 그리고 요거? 검투사? 네, 검투사. 뭐? 어? 알았다. 저 이상형 근육열을 보러 일부러. 오늘 네 재산 날이다. 내가 돌아왔다. 보스 독 안 걸리면 웃기겠다고. 제 손은 독이 아! 아니야 지금 그 공격 패턴 배우는 중이에요. 이게 딥러닝 중이라 그래. 딥러닝 중이야. 딥러닝 중이라 그래. 이렇게 딥러닝 중이라. 딥러닝 중이라. 숨이 찰 거야. 나도 결국은 보스니까.
또 숨이 찰 수밖에 없지. 숨이 언제 차는 거야?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무력으로 상대한다. 제대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 아이 갑자기 왜 투척이야? 무기를 던져. 먹으라는 건가? 내가 이겨가는 그림이 이어지는구만. 하하, 이겼나? 근데 여태까지 패턴대로라면 이놈 변신할 건데. 엔티티님, 지금 갑니다. 빨리 지금 때려놔야 돼. 아, 안 돼! 꺼진다, 젠장!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떡하지? 어! 헐크다! 아, 젠장. 좋아, 얘 딜탐이 있어. 이게 지금 보니까 쟤도 지친다. 쟤도 지쳐. 4년 전 영상 보니 엄청 말랐더라. 그런 개망이 행복해서 울리는 먹은 거 같은데 지금. 아, 눌러서 피하겠네. 아, 이거 방패로 안 막아지네. 얼굴 좀 원빈처럼 잘생겼다고 게임 막 하는 거 아니야? 야, 근데 독댐은 어차피 일식밖에 안 들어가서 검투 삶에서는 별론 거 같아. 이거 차라리 수호부를 껴서 체력 리젠을 노리는 게 어떨까? 괜히 포션 처먹지 말고. 수영복? 아, 전 수영복이 저기서 뭐가 좋을까? 응? 전기죠? 아, 장기전 메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이게 실력만 있으면 깰 수 있어, 지금. 봐봐, 이게 실력만 있으면 깰 수 있어. 아, 보기 좋아진다고? 이 녀석 어렵지 않아. 지쳤을 때. 동만. 야, 이 정도는 깨야지. 이 정도는 깨야지. 응? 굴러서 피해. 자, 또 공격이 오지. 이번엔 막아. 뛰어. 지쳤지. 두 대. 딜 타임. 아이, 약점이 있는데. 자, 막아. 지친다는? 어? 이거 아니야? 막아. 뛰어. 막아. 플랫폼어 게임 짬밥을 막아. 가버렸는가? 지쳤어. 세대 때려. 굴러. 나 이 역가들을 할까? 왜 갑자기 찔러? 오씨, 잠깐만. 얘 궤도가 좀 위로 올라왔는데 방금? 저 조준에서 던지는 건가 저거? 맞고. 내가 플랫폼어 게임을 몇 개나 했는데. 맞고. 구르고. 맞고. 맞고. 구르고. 자, 또 죽었어요. 볼롱. 이제 또 죽을 거예요. 맞고. 한 대, 두 대, 세 대. 맞고. 맞고. 형은 왜 맞고 하고 왔다. 식으면 들고 오는 게임이 이런 맞고. 거거든요.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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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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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맞고만 있을 맞고. 거야? 맞고. 뻑대가리였습니다. 맞고. 하나, 둘, 셋. 맞고. 오케이.
굴러, 일단 굴러서 피. 굴러. 굴러. 지쳤다. 한 대 때려. 한 대 때려. 저 여고생 좀 헐크 되더니 장거하는 설치는데. 한 대 때려. 또 먹는다. 괜찮겠어. 다 먹으라 그래. 다 먹으라 그래. 굴러. 한 대 때려. 한 대 때려. 지치는 거 방패로 못 막아. 왜 등을 보이지 궁금해서 그래? 한 대 때려. 딱. 근데 확실히 지금 나온 방패로 연속으로 못 막아요. 가장 가까운 생물이네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한번 막으면은 약간 딜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막아줘.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한번 막잖아. 그 다음에 바로 안 막아줘. 그러니까 연속으로 못 막아줘. 연속으로 막아지면 좀 사기긴 해. 딜타임즈에 딜만 넣으면 깨는걸. 왜 못 깨는거야? 되네? 연속으로 되네? 연속으로 되긴 하는데 약간 딜레이가 있긴 있어. 이 게임이 존재이는 짱이든 배트와 신음소리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완전 연속으로는 안돼. 약간 딜레이 있어. 다크소울 음악으론 세키로의 기억은 어디로 가는가? 뭐야 왜 안 맞아? 아, 너무 가까이서 때렸구나. 뭐? 상대는 연속으로 미는데 난 안 된다고? 야이 쫑개나. 어때? 아프지? 군도에 딜레이가 있습니다. 인자스? 응? 인데 고통받는 거 보니 어려운 게임인가 보군요? 그런가? 저 저러다 또 지친단 말이야. 그 지금이야. 나 이거 예고했는데 엄마 아직 앉아서 보고 있어. 지쳤을 때 때려. 답은 지쳤을 때. 지금. 게임 안 해본 사람만 순서 두라고. 지쳤다. 지쳤어. 으악! 에서 한 대만 더 하다가 몬스터한테 3대 맞는 거 보는 거 같아. 자, 올맥에서 조금 더 욕심부리다 턱드름이 된 김도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지금이 여고생 게임이 엘든링이라는 거지. 드디어 나왔구나. 아이. 그래서 저 여고생 점퍼 부분은 누구신가요? 아 근데 이게 자동 회복이 안 되지 갑자기? 아 자동 회복 빼놨구나. 자동 회복하자. 아 내가 언제 빼놨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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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 최고야.
지칠 때가 딜타미야. 지칠 때가 딜타미야. 저놈도 지치게 돼있어. 센지의 약점도 지친다는 거였지. 아, 무한으로 회복 못해. 고블린의 수량은 한정돼있어.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한으로 회복 못해. 길탐입니다. 김도가 지쳤을 때를 노리세요. 아! 합니다. 크리스가 만든 전차 가지고 피하면서 기관총만 때려도 이깁니다. 보수의 체력과 회복이 한정적이지만 김도 집중력이 더 한정적이에요. 아니, 님들 지금 게임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따 못 보시면 그때 부탁드릴게요. 이게 만사! 안녕? 나는 게임의 요정이야. 명륜진 생활비 노래를 부르면 깰 수 있을 거야. 김도 욕심이 가득하구나. 어서? 또 왔다 저거. 아니 얘 얘장. 아니 저 어떻게 하냐 저거. 아 미친. 아 누나 미안. 형 일단 미파부터 구해서 부활 가지고 오자. 새끼야. 그냥 막으면 되잖아. 그냥 구석에 몰리면 한번 막으면 살지 않았을까? 왜 그 생각을 못해? 라면에 넣을 계란이 없어서 어? 그런데 병아리 사올 테니 좀만 기다려. 저게 3타 연타로 들어오더라도 두 대 한 대는 막았을 거 아니야. 왜? 지치는 게 아니고 지지쳐야 될 것 같은데 키키키. 뚜러뻥 맞춤 봐라. 사악한 괴물아. 반자를 내리거나 손전등을 비추면 쉽습니다. 육두빈 소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 1페이지는 이제 날로 먹는 패턴이야. 뚜러뻥이 독 데미지가 있기 때문이지. 아, 그러니까 약간 딜레이 있어, 약간. 그러니까 연속으로 팅팅팅 하고 막는 게 아니라 약간 딜레이 있어, 약간. 그러니까 누르고 약간 딜레이 있어. 네, 한 대만 더. 아, 아 미안! 욕심 부리지 마, 택기야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말기. 특히 욕심 부리지 말기. 욕심 부리지 말기. 욕심 부리지 말기. 지칠 때 됐어 이제. 지칠 때 됐어. 지칠 때. 오케이. 두 대만. 두 대만. 어차피 고블린 먹어서 채워도 끝까지 못 채워. 끝까지 못 채워. 뭐해 택기야. 딜탐도 아니잖아. 자, 이제 지칠 때 됐어. 지칠 때 됐어. 지칠 때 됐어. 이거 백제하면 고르마무처럼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너의 패턴 파악 완료. 너의 패턴 파악 완료. 녀석의 약점은 지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못하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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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가 지치는 것보다 늘고 병든 빈도가 더 빨리 지치. 이쪽으로 이. 이쪽으로 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레이작진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뭐야? What the fuck? 뭔데? 3페이지 뭐야? 이게 뭐야? 막아볼까 한번? 아이씨 안 막아줘. 왜 안 막아줘? 가불이야! 한번 때려보자. 한 대씩! 욕심부리지 마.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두 대 가능한가? 두 대 한번 때려보자. 두 대 가능할지도? 두 대 가능? 오케이 두 대 가능. 4페이지까지 있는 거 아니? 아니지? 어 다행이야. 잡았어 잡았어. 그냥 이거 보너스 페이지였어 그냥. 이게 바로 우는 아이도 때린다는 데이비 슬레이어 긴도다. 무서운 녀석 이겼다. 인간 대단하다. 간신히 이겼어요. 아, 초딩 때 양팔 나 더 강한 무기 만들 거다. 인간 재료 찾아라. 뭐가 필요한데요? 나 필요하다. 오한마와 배터리. 찾게 되면 가져다 드릴게요. 오한마가 왜 필요해? 역시 군필보단 이 세계 여고 등장이 더 강한 건가? 척햄 줄무늬 브라 흉부 방어력을 올려줍니다. 오 체력을 올려주는구나. 오한마와 배터리를 가져다 주자. 어딨는데? 오한마와 배터리. 현실에서도 일 여고생은 용 3 탱크입니다. 아, 내 생각에는 이 생명의 수부랑 일 여고생 이 특수부대원. 안녕! 난 척추의 요정! 너희들은 이미 글렀으니 지나가도록 할게! 총총총! 그냥 이렇게 하자. 괜히 이상한 세팅하지 말고 손도끼나 쓰자. 손도끼가 갑이야. 세이브 한번 하자. 얘네들은 다시 나와있네. 고블린을 잡아먹던 녀석이었던 거지. 못 가본 데가 좀 많은데 좀 갔다 올게요. 아 이게 퀘스트 아이템 있는 데구나. 오한마 저 오른쪽 아래가 배터리겠지? 옆에 망치 있다고? 어디? 아 지도에 지도에 떴어. 아니 진짜 오한마 포기해. 안 궁금해. 신세인지 아닌지. 내려가.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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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굴. 아니 여긴 무슨 메타가 매초마다 바뀌어 벌써 몇 시즌이야. 에너지 있는 호미? 호미는 또 뭐야? 오한마의 배터리면 뭐 요리라도 만들어주나? 호미? 고생장토르야 무슨? 아 그렇다. 정원을 만들어 보세요. 독에 출혈 달려있네. 너무 짧다. 이건 안 돼. 이 정도는 돼야지. 약간 이거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러면? 여기서 포탈 타고 가야 되나? 포탈 타고 쭉 가는 게 낫겠다. 아, 네, 기브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근데 진짜 도트 귀엽게 잘 찍었다. 아 됐나? 해금된 거. 감사합니다. 그만큼 귀여우시다는 거지. 자 오른쪽 저기 저 비밀문 한번 열러 가보자. 저기 열쇠가 있거든? 아마 보물 상자 들어있는 방이겠지. 이 녀석 별거 아니야. 부족한 녀석이지. 일단 잡을 필요 없어 굳이. 굳이 잡을 필요 없어. 뭐야 열렸다. 투명화. 뭐? 아 투명화를 이제 마법으로 주네? 오 이런 거 좋은데? 이런 마법은 괜찮은 것 같아. 7초 동안 모든 공격이 치명타를 가한다잖아. 응? 도적 단검으로 이거 쇽쇽쇽 해가지고 순삭할 수 있지 않을까? 5분 장갑. 아 네 탈모석사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 화염에 피해받지 않습니다. 좋은데? 화염 적을 상대로 할 때 좋겠는데? 와 저 악마 먹고자마자 보스가 기대되기 시작했어. 잡아볼까? 별거 아니야. 잡아도 뭐 주는 것도 없어. 패스해. 내려가서 여기 구멍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 가기 전에 아 세이브 하고 싶은데. 아 여기 세이브 있다. 장갑을 어디다 끼길래 화염 바닥 됨이 감소되는 거죠? 어? 발에다 끼겠죠. 장갑을 아 잠깐만 장갑은 손에 끼는 건데. 야 저것도 고블린인가 봐. 원래 이게 고블린 추뎀 들었을 때는 저거 한 방이었거든? 그리고 이거 큰방 페론 이거 안 튕기나 보네? 아 튕기네. 저 나무처럼 생긴 트랩도 고블린 취급인가 봐. 그니까 봐봐 내가 아까 가죽장갑 이거 추뎀이랑 고블린 추뎀까지 들었을 때는 한 방이었어. 그런 얘기지. 안에 고블린 들어있나 봐. 얘는 한 방이고.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야. 이게 고블린이라는 거지. 화염 지팡이 나왔다. 좋고 좋고. 응? 여기 숨겨진 공간이 있네. 포탈. 자판기. 손도끼. 철퇴. 철퇴는 리치가 짧겠지? 냉계룸. 적을 얼린 함정. 도적의 신발. 함정을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아이스크림 뜨개 이거 일단 사놓자. 이거 좋다 그랬으니까 저거 사놔야겠어. 200원 필요한데 뭐 팔지? 도트 리리움 부드럽게 찍었네. 도트 진짜 잘 찍은 것 같아. 팔만한 거를 좀 찾아보자. 뭘 팔아야 되나? 팔 게 딱히 없어. 지팡이가 여러 개 스택된 게 아니라 저거 다섯 발 남아있는 거 말하는 거야. 어차피 나 마력 포션 잘 안 쓰니까 저거나 팔자. 괜찮을 것 같은데? 치즈 이런 이런 것도 안 쓰잖아. 화장지 이런 것도 안 쓰잖아. 다 팔아. 200원만 만들면 돼. 이거는 좋은 거니까 팔지 말고 이런 것도 팔자. 팔아 팔아. 괜찮아. 어차피 이런 복잡한 막 그런 아이템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쓸 거야. 쓴다고. 이것도 좋은데? 그 냉기 속성이 들어있는 무기가 나중에 나오겠지? 냉기 지팡이 말고. 여기 또 어디야? 막혀있네. 지금 문 연다. 반대쪽이야.
아이스크림 뜨개가 그러니까 냉기 속성 무기가 나와야 돼. 저도 도트 좋아해요. 스컷 알파카인데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냉기 공격력 50%, 빈결 100%. 이거 냉기 무기 있으면 좋아. 형은 비디 써서 휴지 필요 없나 봐. 던져. 오케이. 좋았고. 얘도 고블린인가? 멧돼지 어금니. 출혈 공격력 얼음도끼는 처음에 문 열어준 고블린 플러스 100%. 출혈 상태에 적을 공격하면 체력 플러스. 좋은데? 출혈 무기랑 잘 맞겠다. 고블린 간 추출물, 멧돼지 지방, 고블린 뇌수, 열을 가하면 성분이 파괴된다. 호미각이야? 아니야. 근데 그래도 호미는 구려. 리치가 너무 짧아 일단.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건 해볼 만하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단검에다가 이제 치명타 세팅을 한 다음에 아까 그런 아이템을 쓰고 어? 요거 치명화 포션을 계속 마시면서 보스한테 극딜을 박는 거야. 뭐 그런 건 해볼 만하겠지. 자, 일단 뭐 대충 먹은 거 같으니까 여기는 나중에 가고 일단 왼쪽 일단 그거 캡템부터 가져다 주자. 렛츠 고. 소아르디. 매끈녀 누나. 어? 그 녀석이다. 어? 잠깐만 너 죽지 않았니? 다른 앤가? 내려가는 법을 모르겠어. 왜 너는 항상 스위치를 작동시킨다는 생각을 못해? 바로 앞에 있잖아. 아, 또. 또 죽었어. 아, 네, 서브이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정말 이놈의 코블린들은 끝이 없군. 한 마리가 보이면 100마리가 있다더니. 바퀴벌레요? 전에 본 적 있지 않아요? 마왕의 추종자를 해치웠던데 기억나는 게 있니? 아니요. 더 많은 추종자를 해치하나 보군. 지하묘지. 룬 주문이요? 제가 나쁜 놈이야. 여기는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나오는 데인가 봐. 그지? 나오는 데인 거지. 살아 있건 죽어 있건 좋은 기증이는 없다. 근데 대체로 이제 엘프들은 좀 인성이 안 좋게 나오긴 해.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엘프들이 보통 고귀한 컨셉이잖아요. 그 고귀한 컨셉이다 보니까 싸가지 없는 컨셉까지 같이 따라와서 그런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놈들이지. 야, 여기부터 하지 말고 내 생각엔 이런 메트로베니아 게임 특인데 봐봐. 나는 알려줄게. 지금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었고 여기서 보스가 나왔잖아. 그리고 이쪽으로도 길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아마 이 보스랑 이쪽 루트 보스랑 난이도가 비슷할 거야. 그럼 이번에는 절로 가보자.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거지 나한테. 그렇게 한번 가볼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직선인가 설마? 일직선이야?
아니 직선이야? 그런 거야? 퀘스트 하자면서요? 아 잠깐만 일단 여기부터 일단 가보고. 아니 직선인가 봐. 그런 선택지는 없었던 걸까? 아니 직선인 같다. 저 여기 길이 아 있었어 여기 얼음지역. 그래 내 얼음지역 가다 말았잖아. 얼음지역 가야 돼. 퀘스트 나중에 할게. 일단 여기 깨고. 그래 얼음지역은 안 깼잖아. 새끼들 이거 어? 치킨이나 내놔. 아 네 오르넬라님 감사합니다. 얘는 고정으로 치킨을 주네. 아, 네 서브이닝 감사합니다. 눈빛. 아 뭐야 이건 또? 저 뭐냐고? 저 뭐야? 내 생각에 여기서 좀 유효할 것 같은 아이템이 있어. 그건 바로 냉기의 면역을 가지는. 바로 이 핫팩이 되겠다. 여기서 매우 유효할 것 같죠? 좋아. 커비가 꼬장을 피우기 시작. 뭐야 귀신 뭐야 이거. 귀신 경직으로 물리치자. 뭔가 이 냉기 면역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냉기 면역이 없었으면 내가 얼지 않았을까? 야. 오. 오. 부르고, 때리고. 부르고, 때리고. 부르고, 때리고. 아싸. 허접이었구만. 대방이면 죽는 녀석. 살아있는 낫? 오른쪽부터 가볼까? 세이브다. 뭔가 중간 보스가 나올 것 같은. 설려 뭐야. 아 차가워! 나 면역이지. 나 면역임. 그 템을 꺼낼 때가 왔고. 아, 자자자. 애들아 참아봐. 진정해. 일단 핫팩은 나쁘지 않았어. 아이템이 안 쓰냐고? 아 쓸 거야 이제. 있어봐. 핫팩은 고정이야. 얼지 않는 게 중요해. 이렇게 때릴 수 있다. 때릴 수 있어. 호접이야. 이 녀석 호접이었어. 아잇. 아잇. 하지 마! 하지! 그때 갑자기 닌자가 나타났다. 근데 이 설련은 갑자기 왜 때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유도 없이 갑자기 고스네. 아 그러니까 뭐 다짜고짜 막 사람을 좁히려고. 아저씨 보니까 갑자기 눈치 땡겨졌어. 났다 새끼들 좀 죽였어. 아 또 났! 아 지금 무션이 저거 아도겐 쏘는데 저거? 아 서브제로야? NJJ4825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신도님 이거 보니까 예전에 이디다크 소울 생각나네요. 무한으로 즐겨요. 죽인다 아무리 형주님이 아니라도 그렇지 예쁜 누나 때리지마. 멈춰! 죽인다
그냥 동동이나 메기자 동이 최고야. 예스! 예스! 어? 원래 못생긴 사람은 이유 없이 맞는다고요. 아 뭐야 왜 쪼를 소하네. 아이 아이 형 정답! 블라스퍼머스 맞죠? 그런가? 아 그렇다. 핫팩을 빼고 이겐 베스템이 없는 게 아쉽네. 그게 있어야 죽을 때 버킹 받는데. 어차피 뭐 얻는 거래 봤자 큰 페널티는 아닐 거야. 야 뚫어뻥은 최후의 수단이야. 하지 마. 내려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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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형 캐릭터 보니까 궁금한 건데 가만히 있을 때에도 왜 리튬 타고 있지? 특별인가? 아니 이걸 죽어! 어 너냐? 아! 스바라시 솔녀 이에 녀석! 죽어라! 죽어! 장난은 끝이다! 좋아, 냉기구체 소환 얼음도끼. 아 이게 그 사기템이라는 얼음도끼? 좋아,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사기템으로 다 죽인다. 이제 난 사기템을 좀 써야겠어. 이 게임의 난이도 사기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좋아. 그러면은 오를 빼고 어딨지? 아이스크림 뜨개. 이렇게 이렇게. 이걸로 무한으로 이제 얼리는 거지. 무한으로 얼려버리는 거지. 좀 느리긴 한데 야, 데미지가 너무 느린데? 야 이거 애초에 죽긴 하냐? 데미지를 좀 늘려야겠다. 잠깐만. 목에 두어라. 아 같은 속성이구나. 아 그래서 눈사람한테 냉기 쓰고 있네. 잠깐만. 아니야 이거 쓰면은 좀 딜 들어갈지도 몰라. 해보자. 아이 야 1 들어가던 게 2, 3 들어간다 이제. 게이드 쇼컷이 아, 열렸어. 등장군 존나 웃음별이네. 크크. 이게 뭐야? 이 구르는 키가 뭐였더라? 이거였지. 저거 말이 곡괭이지. 정작 들어가는 건 이쑤시개 딜인데. 귀신한텐 좀 딜 잘 들어가지 않을까?
귀신 좀 때려보자. 눌러봐. 어? 거기 평민 여기 와서 나를 돕거라. 어떤과 같아? 뭐야 얘는 죽었는데? 모션은 답답한데 난이도는 화살이랑 도끼 맞아서 죽었는데? 제가 못하는 거예요. 난이도 쉬워요. 제가 못하는 겁니다. 과연 평민답게 예의범절을 모르는구나. 나를 돕는다면 그 정도 무례함은 용서해 주겠노라. 이 저주받은 악마가 보이느냐? 토끼 인형인데? 악마 인형에게 나는 수천 수백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왔도다. 아무리 평민이지만 너무 멍청하구나. 학교는 제대로 나왔느냐? 가는 저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데? 교복이잖아 교복. 저주받은 낯이 필요하노라. 저거? 머리에 도끼 꽂힌 거 보니 제가 그 X턴트 맞죠? 저 모루를 이용해서 발판을 적당히 누르면 문을 열고 저주받은 낯을 얻을 수 있노라. 실패한다면 딴 곳에 갔다 오면 원래대로 돌아와 있을 것이다. 퍼즐이네. 야, 또 이런 퍼즐은 일가견이 있지. 실례가 안 된다면 도영은 세라복 입을 생각 없으신가요? 없어요. 충격파. 저 모루를 떨궈야 되는 것 같은데? 충격파 마법을 써서 떨궈야 되는 걸까? 이 충격파 마법을 준 이유가 있겠지. 저 여고생 정은 부르는 게 일품인 게 커서 베인이나 람머스를 할 것 같네요. 잠깐만. 내가 마법을 어떻게 정해놨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알비가 충격파고 엘비가 투명하였지. 충격파를 쏴보자. 자, 쏜다. 빡! 여기서 따보자. 마력. 여기서. 오. 그렇지. 마력이 좀 더 필요해. 한 칸 더 가자. 뭔가 되었을까? 왜? 저걸 어떻게 알지? 이거를 여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형 이거 4시간 정도면 깰 수 있어? 어? 형 무한으로 즐기고 싶구나. 바이바이. 모루 하나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음? 그걸 모르겠단 말이야? 모루를 떨궈야 되나? 저것도 떨궈보자 그럼. 자, 이것도 떨궈봅시다. 형! 커비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인간 말을 못해서 못 살려주겠대. 아 그렇다. 모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 나 알았어. 저 나시 모양이 북극칠성을 닮은 데인트 아닐까?
바로 누르는 버튼과 열리는 문. 나 이거 포탈에서 봤어? 형! 아우. 정보 커비는 16호생이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만화 소모 줄어드는 템 있지 않았나? 만화 소모가 줄어드는 아이템이 있었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안 샀나 내가? 안 샀나 보다. 자, 한다. 좋아. 오. 자, 이제 먹을 수 있겠지? 아. 일단 이게 눌렸으니까 저걸 움직이자. 오. 응? 뭐가 된 걸까? 저는 이 퍼즐이 답을 압니다. 답은 그러니까 40 글자 제한 걸렸어. 이제 모루를 내려보자. 이제 내려보자. 아 근데 내 아까운 물병 다 써버렸네. 이제 문이 열렸겠지? 아. 퍼즐 잘하는지 알아? 아니 뭐 한 번 모를 수도 있지. 뭔 진짜 뭐 퍼즐 그냥 이렇게 만들어버릴라 그냥. 알았다 전하. 당신도 기립하시오. 일어나라 저주받은 나시여. 쥐들은 퍼즐 잘하는 줄 알아. 저걸 먹는 방법이 여기서 나 아닙니다. 말 안 할랍니다. 수고하세요. 쥐들은 뭐 단체로 다 게임 고수인 줄 알아. 응? 새끼들 말이야 그냥. 어? 태어날 때부터 다 고수야? 자 어디 보자. 감기 낀 사람이 성낸다더니 김도가 성낸다. 신비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거 낄까? 뛰자. 당신들이 박수 열렸습니다. 와, 아, 이거 완전 겜잔스 아니냐? 겜잔스? 어색해. 어지러진하다. 아니. 와, 역시 방송인. 형은 정말 머리 나쁜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아니 저 녀석이 너무 빨리 구르면 안 돼. 천천히 굴려야 돼. 모션 보고 굴려야 돼. 김도님 혼돈의 육수 만들어 와도 퍼즐 풀고 있으실 수 있나요? 자식. 평범한 녀석이 아니야. 형 겜잘스잖아. 자, 이렇게. 와. 아, 이거 완전 겜잘스 이렇게. 아니냐, 겜잘스? 이렇게. 오케이. 맞지?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도 저처럼 잘하실 수 있어요. 무지성으로 모루를 잘못 떨어뜨리고 민망해 시청장에게 화를 냈다. 여름이었다. 정보 김도는 어린이 수학 게임 준비니도 힘들어했다. 혹시 방패의 존재를 그새 까먹으신 건 아니신가요? 여고생 눈사무라이 싸움 수준 이리움 실화냐?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이 싸웁니다. 저녁으로 김가루 넣은 꼬들꼬들한 면발이 라면 두 봉지 먹어야지. 야스 간다!
그냥 알았어 엘라노르야 미안해 하면 저 엘라노르 유령이 직접 풀어준대. 참겠어서 훈수합니다. 쌩까고 다음 보스 잡으러 가면 쉽게 끝납니다. 아 그렇다. 지금 공탄 사골 핀물 빼도 되나요? 누굴 바보로 알고 말이야. 오! 해치웠나? 드디어 저 거지 같은 인형 놈이 나에게서 떨어졌느니라. 내 가져도 돼? 저주받은 인형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것은 네가 죽은 뒤에도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귀엽잖아. 마음대로 해라 평민. 사악한 마녀에게 왕국이 망한 지 100년, 수백 년 만에 휴식에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악한 마녀가 그놈인가? 뭐야 민영 이름이 베스트 프렌드야. 무기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상상 속의 친구입니다. 때리면 마력 회복. What? 이거 정말 쉬운 건데 늘 겁빠져가지고. 때리면 마력 회복이 붙어. 이런 거 나 못하는 거 보면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네 보자. 내 마법을 김도한테 1,000원 줘야지. 이거 때리면 마력 회복하지. 아. 너무 느려. 쓰레기야. 너무 느리잖아. 이런 걸 어디다 쓰라고. 너무 느리잖아. 야, 집에 가는 길 너무 먼 거 아니야? 일단 앞으로 가자. 그리고 이걸로 그 오브젝트는 때려도 안 차는 것 같아. 마력이. 낫? 낫은 쟤한테 줬잖아. 어? 좋네? 오. 양손. 공격에 성공하면 효과가 4회 중첩됩니다. 아 이런 테크니컬한 무기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같은 거 없어? 응? 저런 건 고인물들이 쓰라고 주면 되는 거야. 어, 세이브하자. 아, 근데 이 무기가 따라다니네, 그냥. 끼고 있으면. 설마 이거 싸울 때 도와주나? 가만히 있어도? 봐야겠다, 이거. 어? 뭐야, 대신 데미지를 입네? 저 실드의 역할도 하는 것 같은데. 느려. 아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서 안 돼. 진짜 너무 느려. 아 나 또 너무 느리다. 도끼나 쓰자. 너무 느려서 안 되겠다.
모모도라랑 비슷한 느낌의 게임이네요. 가자. 네, 빈혈병이님 감사합니다. 아, 인형이 대신 맞아주 회복하는 거야? 알타리입니다. 우와! 이게 말로만 듣던 프렌드 실드! 저거 먹으면 안 돼. 유혹되지 마. 넌 또 뭐야? 어이, 거기 멍청해 보이는 인간, 멈춰! 고블린이네. 고블린 역해야. 상장, 그 보물 상자에서 손떼. 그 보물은 내가 먼저 찾은 거라고? 좋아, 이번은 내가 양보하지. 하지만 이곳에 숨겨진 진짜 보물은 꿈도 꾸지 말라고? 진짜 보물? 나 어차피 못 먹어 이거 퀘스트 때문에. 잠깐, 이거 위에부터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서순상? 위에부터 가자. 못 가던가? 얼음 세팅 해놓자 이거 미리. 얼음 세팅 한번 써보고 싶어. 수호부는 됐고, 얼음 아이스크림 뜨개랑 수호부. 네, 상자 안 까는 퀘스트 있어요. 여기 고블린들이 위대한 보물 강점이 여기 어차피 못 가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래부터 가야 돼. 어, 거북이다. 안녕? 막으면 그만이잖아. 멍청이야 이거. 아! 아 뭐야! 빨리 냉기 면역. 어, 죽을 뻔했네. 어이! 아, 달버가 아니잖아. 아, 머리를 써. 당연히 물이 열겠지. 생각을 해봐, 생각을. 당연히 물이 열지 않겠니? 생각을 못해. 방패로 막아서 본인의 딜로 잡자고. 어차피 이거 막으면 지가 알아서 죽음. 아, 또 거북이 일로 인해서 죽여야 돼, 이거? 아, 그냥 이거 밀면 되지 않나? 아, 잠깐만, 이 무기를 바꾸자. 호미. 형! 궁금한 게 있는데 카페 활동하다면 방출... 아니, 이게 내가 맞아! 너한테 1000원 줘야지. 물이 독으로 오염돼서 그래, 또? 아니, 뭐, 노이타에서 이상한 거 배웠어, 이거, 개발자들!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아 진짜. 아, 또 한 번 오염되면 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암. 그럴 수 있어. 고생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어서 도망쳐! 꺼져! 하지 말라고. 성어 났어? 아니, 안 났는데. 여고생 존나스네. 아, 네, 아싸 회장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물에 독하면 어떻게 되냐고 한 시간 전인가 물어봤는데 감사합니다. 이것도 퍼즐인가? 이걸 누르는 거에 따라서 뭔가 바뀌는 것 같은데? 얘도 죽었다. 던져봐 임마. 응? 아, 진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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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요리컴, 요리컴.
그만해! 그만하라고! 오케이 좋았다. 그렇다면 요것도 아니야, 충격파는 만화 소모가 되잖아. 만화 정도는 좀 자동으로 차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케이. 하하하. 돈이다. 좋아. 아싸. 이거 까시지 이거. 아 이거 그냥 문이었구나. 아래에 그 스위치로 여는 문이었구나. 이 두 개의 문이 잠겨 있었겠지. 두 개를 다 눌러야지 이제 제거되는 문이었던 거지. 새끼들 하지 마! 좀 그만 던져! 그만! 그만! 개새끼들! 아하. 아하. 이게 뭐가 잔뜩 있는데? 보시는 건가? 탐험가. 오. 어? 고블린이다. 벌써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끈질긴 녀석이군. 또 만났네? 보물은 찾았니? 거의 다 왔어. 너한텐 넘기지 않을 거야. 그래 너 가져. 나 어차피 보물상자 안 먹어. 자 다시 한번 그걸 써볼까? 아이스크림 뜨개. 이번에야말로 아 열면 안 돼? 잠깐만 이거 상자만 열면 안 되는 거겠지? 설마 퀘스트가 또 실패한 건 아니겠지? 오한마 여기 있다. 잠깐만 이거 봐야 돼. 보물을 먹지 마라. 어 오케이 실패 안 했어. 오한마 상자만 안 열면 돼. 시체 흡수 네크야? 시체를 체력으로 변환합니다. 오. 오한마 커다란 공사용 망치입니다. 어? 판금 갑옷! 슬라임보다 더 쩌는 보스 누나 나와. 판금 갑옷! 오. 물리저항 전기저항. 전기저항은 오히려 줄어드네. 신도는 섬세한 아이라서 한번 트라우마 걸린 무기는 쓰지 않는단다. 네 보자. 여기서 쇼컷이 열리겠지 이러면? 좋아. 이렇게 쇼컷이 열려버리고 그러면은 또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되겠지? 다시 돌아가서? 못 올라가네. 황금 갑옷 끼면 스킨 바뀔까? 안 바뀌죠? 어림도 없죠. 길이 어디야? 오른쪽 위에인가? 수영복만 바뀌는 것 같아. 길이 어디야 그러면? 응? 와 개쩔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구만. 그렇다면 여기서 왼쪽? 여기서 왼쪽으로 못 갔던 것 같은데?
잠깐만. 오한마랑 뭐 필요하다 그랬었지? 배터리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가 어디 있었더라? 응? 여기 표시가 있었는데? 이상하다?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맵을 축소해보세요. 왜 안 나오지? 내 퀘스트를 그걸로 지정 안 해놔서 그런가? 베아트리스의 부탁. 이거? 먹었나 이미? 아니면 그 배터리가 상자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건가? 이거 같은데? 요거네 요거. 아 이거 저기 있어. 근데 사오는 거네. 아 배지터 가져오라고 배지터. 아 저거 자판기 가서 사오는 거였네. 왼쪽 아래 보시라고요? 여기 있네. 이건 뭐야 그럼? 냉기의 룬? 이건 뭐지? 아 다른 퀘스트네 이거는. 아 저기 있네 저기. 근데 여기 어떻게 가지? 전에 길 막히지 않았었나? 이상하다? 아, 일단 돌아가자. 아 일단 돌아가자. 저 어떻게 가지? 돌아가 돌아가. 여기서 내려가서 왼쪽 탈 탔는데. 아 세이브. 아 잠깐 정신 좀 다녀올게요.